미니군인데 이거스 벌칙을 받는 메리트요? 들려주세요. 놀이기구를 타고 싶은데 땡 땡. 오케이 진영이 나도 설마 드라곤 이런 거 아니네? 드라곤도 또래 쏘아는게뭔쏘아는게아니야쟤니성대쏘도내 나이 뭐 무식이 한 번만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 무시가? 자, 오케이. 호남 아지도 내어라이尔夫吉莫肖南. 쇼맨? 뭐야? 또 약간 이런 거. 이거 진짜 어려워요. 호남 아지도 내어라이尔夫吉莫肖南. 아 모르죠. 형복이에요. 제거 모르죠. 자, 여러분. 아, 진짜 뭐, 자 여러분. 모르겠어, 뭔지. 이건 우리가 가사만 알아도 기적이에요. 고엽 브릿지 파트예요. 브릿지 다음이 내 파트인데. 음만 가르쳐 주면 안 될까요, 태훈 씨? 아니 나 그건 너무. 아 나 그거 딱 그것만 기억하고. 아 이거 이 파트 제가 라디오 나와가지고 태훈 이 파트 하고 싶다고 했던 파트예요. 그래서 어떤 파트? 왜 나 떨어지는 낙엽을 보지 못할까? 아 그 너 되게 어떤 플로우와 어떤 흐름이죠 형이? 나 되게 이따가 생각하고 난 아직도 내어라이尔夫吉莫肖南. 왜 난 아직도 아 정곡 왜 난 아직도 너를 보지 못했나. 아 시간 왜 난 아직도 너를 놓지 못해란. 아 지민 네. 내가 했었어. 자 다시 아직도 너를 놓지 못해 나. 지민 땡. 지민 자 하나 둘 셋. 지민 어 늦었는데 지민이. 허비형 가자. 아 나 모르겠어. 지민 너 형 알아? 혹시 알아? 알지. 해요. 맨날 아직도 너를 죽지 못했지. 지민 뭔 가사야? 맨날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해 나. 아 아니에요. 안 한 사람 누구야? 재요. 자 이렇게 신우태가 아니야. 아니야. 신우태가 맞네. 형, 나 알았어. 하지 마 빨리. 나 알았어. 신우 좀 줘봐. 재요 근데. 줬어 나는. 아 자 재요. 맨날 아직도 너를 포기 못한다. 포기하지 마. 어쩌면 드디어 감정 왔어. 드디어. 야 맞추면 슬픈 거 이거 이 감정 아니야? 얘들아 어차피 드라곤 나니까. 야 여러분. 자 여러분 그리스 발음입니다. 아 또 아, 그리스 어려웠어. 나가날레 마가바 노이달 길엘 가다고. 자 이거 팬미팅에서 나올 곡이에요. 뭐 팬미팅에서 나올 곡입니다. 팬미팅에서 나올 곡 너무 많아 사실. 지! 마라톤 아니야. 아 정국 아니 팬미팅 때 나고는 안 하잖아요. 정국 형 진짜 큰일 날 사람이야. 듀코 브레이커 아니야. 그거 남준이 형이 점프잖아. 아 점프. 어 맞아 점프야. 맞아. 근데 아니야 그거. 야, 나 다시 들어. 잠시만 다시 말해봐. 누가 나를 막아도 나의 갈 길을 가. 정답. 왜 안 들리는데? 말하는 내가 정답을 안 보고 있어. 마지막 문제 들어보죠. 마지막 문제. 웃겼다. 이거 2점 해도 돼요? 아 이 문제도 상관없다니까. 10점 하셔도 돼요. 어려운 거야? 10점이요? 마지막 문제는 영어고요. 제가 거야? 이거 곡이랑 제목 말 안 할 테니까 이거 2점 드리겠습니다. 한손 수올 젠달리언 손듄 타일루 소세유. 한손 아래 비용인 소스 한 손엔 술잔 다른 손엔 좀 치그 소스. 2점. 얘들아 걱정 마 드라곤 나니까. 오늘 쌍카라마 나니까. 쌍카라마 니조락 나니까. 쌍카라마 니조락. 자 다음 주제는 OX인가?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죠? 아까 안 들었다 이거. 3라운드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가 배추야. 없어. 아니, 재밌어. 내가. 아이 되게 다른 그림이잖아 솔직히 이런 거. 다음부터 재밌어. 자 맞출 때마다 1점인가요 설마? 이거 볼게요.
자, 네, 지금 MC분께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삼남도 게임은 방탄소년단 OX 퀴즈입니다. 저희와 모두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를 듣고 각자 들고 계신 OX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자, 정답을 맞히신 오케이. 분께서는 1점씩 점수를 드리니 잘 맞춰주시면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자, 정답 맞는 데까지는 3초를 드리겠습니다. 3초 안에 모두 정답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몇 문제, 자, 몇 문제인가요? 고민보다 고랑이 고구마. 전 열 문제일 것 같아요. 자, 태형씨, 대세보면 바뀔 거 아, 그렇지. 이거는 다수결의 원칙.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헉? 나갑니다. 자, RM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80점이 넘는다. OX! 하나, 둘, 셋! 이거는 남자 노래 불러라. 아 직소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이제 본인도 또 오늘었으니까 넘겨야 되는 거야. 넘겨야 되는 거야. 자, 이러면 말이 달라지는데. 남자 잠깐만. 소리 크게 내면은 너 점수 큰 거 알지? 자 오케이 제가 만들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 둘 셋. 나는 그래도 남집 있는다. 어. 아예 뭐야 바꾸기 없지. 아 바꾸기 없지. 내가 부른 건데? 자 X 3명, O 3명. 자 민모형 노래 못 불러야 돼요. 아니 근데 부르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아, 안 부르거나 그렇지, 이상한 그렇지. 걸 하면 정정당당하게 해야 정말 정정당당하게 불렀는데 80점. 근데 요즘 80점은 넘지 않나? 에피파니 부르겠습니다. 와. 야 이거 처음이 어려운 노래인데. 자 랜모씨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나 이거 처음 해봐. 이런 시대가 있구나. 이거 만들 말이 너무 작은데? 시대에 선이 좀 높여. 남자 제대로 불러주세요. 애드립 좀 넣어주시고. 여러분 잘 말했어. 참 이상해. 너 너무 사랑했는데. 제대로 불러줘야 돼요. 너도 너에게 마치 번호에 살고 싶은가. 어 바이브레이션 봐봐. 그래서 내 맘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게 돼. 당신이 가졌었던 웃고 있는 가면 속에 진짜 내 모습을 다 드러내. 네. I'm the one I should love. 아직 아니에요. I'm the one I should love. 아직 아니에요. In this world. 야 일부러 그러지 마라. 너무 슬프다. 부족해도 너무 아름다운 걸 야 이거는 100점 받아야 된다. 야 너무 애절하다. 폭풍 속에 숨어졌던 진짜 아 너무 애절 겁나 단절하고 야 이거 80점 못 넘어. 자 이런 노래방은 와 이거 진짜 어렵네. 박수가 났어요 여러분. 나오면 80점 이상 아니야? 박수가 나왔어? 박수가 나왔어. 박수 예의일 거야. 이거 80점 나왔으면 이 어플 삭제해야 된다. 예스! 와! 예스! 와! 예스! 예스! 일단 박수를 쳐주는구나. 아, 여러분 제가 X를 써서 절대 대충 부르진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제일 음을 길게 내는 사람은 정국이다. 하나 둘 셋. 아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3 3초 너무 길다 야. 2 3 분 아닌가요? 하나 둘 셋. 엑스 드신 네. 분이랑만 대결. 아 이거 태형이도 네. 진짜 오래. 와 근데 이거 엑스 드는 사람? 어 이거 태형이라는데? 아 나 짧어. 나 호흡 짧어. 나 그래서 건강검진 말할 때도 이거 하 할 때 나 진짜 못해. 건강검진 아, 그래? 사실 아니 더 빼자. 더 빼자. 야 나 건강검진 할 때 3초 나왔다고. 아니 그거랑 발성이랑 또 다르니까. 아 근데 사실 저희 팀 폐활량 왕은 사실 그 태형이에요. 태형이긴 해요. 태형이가 제일 솔직히 길어요. 태형이긴 해요. 이거 태형이랑부터 봐야 돼. 태형 씨가 제일 길다고 하니 그러니까 전 태형이 때문에 든 거예요. 그러면은 두 분 대결로 해서 정말 잘못할게. 자, 한 번씩 쳐줍시다. 준비 누구야? 할 수 있어. 쫄지 마. 준비 시작. 아 시원하지 못한 듯 소리가 나 가사가 없습니다. 졸려.
갈게요. 가자. 아 진짜. 아 웃지 말자 진짜. 아 이거 왜? 야,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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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껴 줘. 아 웃지 말자. 당연하지 말자. 아니야. 아니 톤이 너무 달라가지고 갑자기 웃겼어. 이제 예상. 아 이렇게 잡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좀 낮춰봤나? 안 웃기게? 자자 이제 웃겨주자. 간들어져가지고. 하다 웃음 터지면 안 된다.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럼 정우아. 너 믿어. 자 가자. 오버했다. 시작. 아. 이거 모른다. 이거 박빙인데? 완전 박빙인데 이거는? 한 21초 정도 나면 나 중간에 웃겨서 조금 나 그래.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신기하게 뒤에 초점 똑같아. 와 진짜. 아 근데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아 20초 84. 아 이겼어 이겼어. 저도 축하합니다. 재호 씨 1점 획득하셨습니다. 8초. 와. 와. 8초 차이가. 맞췄어? 내가 이겼다. 누가 이겼다 20초. 어 나 못했는데. 어 내가 졌다고? 그러네. 졌어. 나 진짜? 오늘 진짜 나 오늘 게임 날이 아닌가 보다. 우리 팀 내 팔 길이 2등은 V다. 하나 둘 셋 고! 스탑 오케이 스탑. 이거 비경 1등 아니냐? 비가 1등이지. 아, 비가 1등 같아. 2등은 나 같은데? 난 내가 제일 길 것 같은데? 키가 키가 있기 때문에 남준이가 아니 잠깐만 1등이지. 혹시 뭐, 나는 그 막 없어요? 이게 키랑도 제가 과학적으로 뭔가 찾아봤는데 키랑도 크게 상관이 없대요. 나 이거 상관이 상관이 없긴 해.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있지. 대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그치. 저도 생각보다 팔이 깁니다 여러분. 자 소매 안 보이십니까? 짧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길고 그 다음 태일 것 같아. 자 그러면 호면부터 지금 팔이 땅에 닿습니다. 다음에 시작 제발. 아니면 태행 호면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태행 이건 공정성을 위해서 제작진이 지죠. 아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팔 길이가 아니에요. 아 근데 그치 어깨가 그렇게 하면 이것까지 그치 이거 아니 근데 이게 NBA에서 팔 길이 절대 이렇게 줘요 윙스팬을 그러면 나 쓸 거 아니야? NBA 3부가 자, 태현 씨 나 이건 좋았어 네. 이걸로 잴까요? 아니면 이걸로 잴까요? 몰라 그건 뭐야 아니 본인이 심판 아니 이거 근데 이게 어깨 위치가 아 잠깐만 지금 태현은 그렇게 안 긴데? 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게 제일 그냥 공정해 아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이거 요거는 어깨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잴게요 그니까 나는 이게 맞는 거 같아 기준이야 이 게임은 자 여기서입니다. 자 이제 이 손가락 펴야 돼요? 아니 왜 힘 주고 그래요? 팔에 왜 힘 줘? 와 갑자기 팔에 힘 줘. 이런 시간이야? 그래도 방송이니까. 네. 여기서부터 자 손가락 끝까지 이걸 자 펴주세요. 여기까지. 77. 76.7 정도 됐어. 오케이 야 안 좋은. 76.8. 지민이 형 가자 형 장난 아니야. 형 팔길 95cm야. 나 85. 나 팔이 긴가 보겠네. 형 팔. 아 근데 진영도 팔이 길긴 해. 아 그 남준 형이 진짜 길. 진영 옆에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자 간다. 자 이수한테 들어가야 될 거야. 아니 그렇게 빼시면 안 되고 이제. 아 오케이 펴세요. 아, 빼지 말래. 형 그렇게 해도 74.9. 아 이게 상관. 진짜 키랑 어 이 상관없어요. 팔길 이 팔길이는 남준이 형 훨씬 길다. 와 아, 남준이는 그래도 이게 피지컬이 좋잖아요. 나는 79.8. 일단 1위 남준. 자 1위 남준. 정국이 지금 1, 2, 3등이 나와 있죠 지금. 아 정국 요즘 복싱해서 팔이 빠졌거든요. 정국이 한 그러고 무게로 팔을 뺐어요. 아니, 가슴이 아 여기서 제대로 안 돼. 고개가 뭐가 편해서 이렇게. 어? 77.4? 아, 지금 2위는 그러면 정국인가?
나 여기야. 아니야, 어깨선 6인데? 아니, 뼈가 여기. 팔 기면 좋은 거예요? 뭐 모르겠다. 팔 기면 뭐. 뭐 나쁘지 않지? 팔 긴 거. 춤출 땐 좋아. 야, 우리 기현 슈가형은 77.4. 길어? 어, 똑같네? 77.4. 정규랑 똑같네? 내 팔다리가 좀 길어. 어디가 생각 혹시 저 기대 안 되세요? 나 너 기대돼. 이게 어디가 궁금해. 야, 지민이는 손가락에 다 3cm 깎은 공간이야. 야, 너 다 본 거 같아, 또. 표정을 왜? 야, 허리 폈네, 허리. 형이 어느 때보다 긴장된 건 중요하니까 참아주세요. 65회면 어? 오케이!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오케이. 늘려, 늘려. 아, 늘려. 왜 달기리가 뭔데? 아니 뭔데 그게? 아니 달기리도 아니고 달기리가 아니 너가 키 제일 작은데. 야! 뭐야? 아니 팔길이 짧은 게 뭐가 문제야? 왜 짧다고 생각하시죠? 이거 짧은 게 아니에요. 말이 심하시네. 야, 어깨선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빡빡 터지네. 자, 여기서부터. 봐봐. 아, 지민. 지민 뭐라고요? 지민 뭐라고요? 73점. 야, 3인분 어때? 73점. 야, 지금 뭐야? 지금 1위는 남준이고 2위가 정국이. 내가 제일 짧구나. 채용이 형, 그리고 채용이 형이 요즘 제 제일 짧아. 운동을 해가지고 어깨가. 오, 야, 긴데? 채용이 형 팔 길어. 77점 나. 어? 어? 자, 공동 2등이야 그러면? 아, 다시 해보자. 아, 잠깐만. 누가?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된 사람마다 된 위치가 달라가지고. 아니 그래서 윙스팬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쨌든 뭐 승복할게요. 이게 나는 2등의 확률이 더 적으니까. 난 못해. 나 지금 꼴찌에서 2등 했으면 난 승복 못해. 아, 이제 쫙 펴세요. 너무 길다. 지금 또 쫙 펴면 또 다르지 또. 78점. 갑자기? 요걸로 했어야 됐어요. 78.5. 아, 그냥 진짜? 공정하게. 그러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재보시죠. 자,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몰라. 몰라. 안 내가 그러면 2등 정국이에요? 아, 78점 갑자기 1cm랑 태어났어. 태어났어. 정국이가 아니 이게 있어요. 아니 이게 쟀는데 또 드러나는 거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잡으면 돼요. 일단 나왔다. 이게 뭐라고 이게? 그걸 쫙 펴. 그걸 쫙 펴. 펴. 어, 78 안 돼. 어, 그래? 어, 야, 팔이 기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자, 재밌어요? 자, 빨리 앉아.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드디어 하나 OX 퀴즈 맞췄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제이홉의 콧구멍에는 500원이 들어간다. 오, 나 오하시답니다. 오, 아, 진짜? 너 맞냐? 야, 여러분,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진이 어깨 길이는 50cm 이상이다. OX. 하나, 아, 둘, 셋. 오, 진의 어깨 길이 잠깐만. 내 생각에 딱 애매하게 한 49. 아니 내가 그때 봤었어. 딱 봤었는데 그래? 진이 형 굉장히 50을 넘었어. 형, 아 진짜? 아, 진이 형 50 넘어? 왜냐면 내가 49점 몇이거든? 근데 네, 나보다 진이 형이 높기 때문에. 죄송한데 나도 이상하게 높아요. 아, 정훈씨 그냥 태형이 높아. 정훈씨 맞아. 정훈씨 색깔 바뀌었는데요? 어? 자, 일단 재봅시다. 아이 아, 왜 이래? 아이, 이거 아니지. 자, 어깨 딱 세워. 아니, 힘들어 하자. 형 그냥 서있으면 돼요. 가만히 계세요. 아, 그냥 아, 편하게 있어요. 릴렉스. 형 수첩처럼 형이 무조건 넓게 하는 거 아니야? 평행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넓게 하는 거 아니야? 평행 나왔죠? 목숨 걸고 일단 뜨십니다. 50 안 넘는데? 좀 더 가. 그래? 아니 50 아닌데. 50 안 돼. 40. 안 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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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자신 있는 노래를 부르면 90점대는 나온다. 하나, 둘, 셋! 오. 자신 있게 불러야 돼. 내가 봤을 때 저 마이크가 이상해. 그러니까. 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네가 너무 가성 많이 섞어서. 야, 남준아. 너는 일단 박자부터 너무 3초씩 틀리고 이래가지고. 정국이 뭐 들었어? 오 들었어. 잠시만. 아니네. 아니야. 왜냐하면 정국이 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아, 당연하지. 저 노래방 기계에 대한 확신이. 저게 이상해. 저게 지 마음대로 줘. 63점 너무 심하잖아.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주기 때문에 또 모르는 거예요. 노래 같은 거. 너가 가장 자신 있는 노래. 너 진짜 요즘 진짜 이거 하나만큼 내가 연습 진짜 기갈라겠다. 그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아, 노력. 아, 오케이. 노력. 좋죠. 여기서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이야. 네. 자, 조용히 해. 집중해. 자.
자, 이건 완벽하다. 완벽하다. 저 봐볼게요. 완벽한 노래였습니다. 저 막을래요. 이건 진짜. 아 너무 앱이 감동했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감동 아, 자 이거는 우리가 점수를 매기죠. 네 이거는, 아, 이거는 자세 점수 매깁시다. 맞아요. 저는 아 정말 마음만 100점이나 5점 주겠습니다. 5점 주겠습니다. 자 5점. 저는 100점이죠. 아 이거는 100점이야. 이거 할 말이 없어. 그래서 3점. 그래서 3점. 그럼 평균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저희가. 예. 아니 노래방에서 노래를 졸게 부르는데 90점이 안 넘으면 사실 저 프로그램이 문제 아니야? 90점 말이 안 되죠 이거. 나도 90점 넘어. 나도 내 사연 네거티브 부르는 90점 넘어. 이건 이미 한 150점 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린가지 하면 90점 넘는 거 아닌가? 넘은 거 같아요 지금. 자 다음 문제. 비하인드로 한번 보세요. 태기가 90점이에요 지금. 자 이건 5. 감사합니다. 그렇지.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나 5였어. 여섯 번째 문제. 제이홉이 주사위를 두 개 던져서 10 이상 나올 수 있다. 아~ 하나, 둘, 셋. 나 엑스 한다. 나 오늘 좋아 안 되거든. 오늘 제동선이야. 가자. 엑스인데? 너무 다 엑스인데 이거? 아, 자, 그래도 되지 뭐. 다 한번 생각해봐봐요. 알았어. 재미를 위해 바꿀 사람 있어. 나. 자, 재미를 위해서 나 오. 이거 진짜 5 나오잖아요. 이거 2점씩 줘야 된다 이거 진짜. 오케이. 아 그래, 야 5 나오면 2점 줘라. 그래? 확률이 적으니까. 그래. 오케이. 나 5. 아 그럼 나 5로 간다. 재미 나는. 오 믿어? 나 믿어. 난 믿어. 지금은 미약할 정도. 오케이. 레전드 왔어? 이거 오다. 레전드 왔어. 이거 진짜. 윤기 왔어? 자, 레전드 가자. 제이오 믿는다. 이거 나오면 형 진짜 영. 제이오 높이 넘겨. 제이오 높이. 올해는 형 믿고 가는 거예요. 레전드 가자. 자 왔어. 아 내가 봤을 때 9야. 왔어. 화려. 행운의 7 나왔습니다. 아, 괜찮아. 우리 호비 형은 항상 행운의 사나이니까. 믿었다는데 의리로 그래. 가. 다음 문제. 슈가가 참참참 게임을 해서 3명 연속 이길 수 있다. 하나, 둘, 셋! 나 5 간다. 5 가야지 이런 건. 근데 슈가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연속 이기는 거 5 한 사람은 2점? 아니 그 5승 사람들 나오시죠? 이길 수 있다고 나온 거니까. 자, 슈가 5하고 저합시. 나는 형 이겼어. 자, 제이홉 아, 너 진짜 안 내가 3 연속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유강이 네. 잘못했어. 뭐죠? 갑자기 왜? 참 이래야 되는데 참 이래. 그냥 앉아 빨리. 그렇습니다. 자 다음. 아 진짜. 정국이 호비 슬프다. 태웅 씨가. 자 여러분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돼요. 오케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혈액형은 O 형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요. A형이 A형. O 형 두 분만 들었네요. 우리 다 A잖아요. 다 A. 정답은 뭔가요? X지. A형이 더 가장 그렇지. 예. Yeah. 나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들었다 이거. 나도 아. 아홉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늘 멤버들이 찬 액세서리 개수는 합이 14개 이상이다. 하나, 둘, 셋. 액세서리 종류가 뭐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귀걸이죠. 될 것 같은데. 시계도 해야지. 빼지 마. 빼지 마.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귀걸이죠. 될 것 같은데. 시계도 해야지. 시계도 액세서리. 시계도. 빼지 마. 빼지 마. 나 오늘 목걸이 다 뺐어. 아니야, 14개 안 돼. 14개 안 될 것 같은데. 귀걸이가 있잖아. 자, 지금부터 셀게요. 귀걸이 좀 많이 없어. 자, 호비 몇 개예요? 이렇게 나 두 개예요. 하나. 아니, 이거 14개 넘어. 모자도 액세서리잖아. 에? 아니 모자는 아니야. 금속 아니 내가 세줄게. 모자는 아니야. 하나 금속. 둘 셋 넷 넷 내 팔찌를 간과했네. 다섯 여섯 여섯 아 이거 열네 개. 아 잠깐 태용이가 있었네. 아 열네 개. 아 잠깐 태용이가 있었네. 아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오케이. 아 태용이가 아 태용이가 야, 와 여기 있었네. 맞다 얘 되게 액세서리 그거 하는 애지. 숨기고 있었어. 아 오늘 뭔가 안 된다. 발톱을 숨기고 있었지 이렇게. 오늘 나 뭔가 잘 안 돼. 내가 X 들었나?
뭐였지? 그러니까 빼고 있어.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마지막 문제 몇 점입니까? 380점을 걸고 7명이 마이크를 가운데 두고 다 같이 노래 부르면 85점이 넘는다. 하나, 둘, 셋. 이거 넘치는 거. 이건 뭘까? 넘는 거 같다. 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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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안 하는 가정하에. 자, 어떤 노래 할까? 우리의 노래로 하자. 우리의 노래. 갑시다. 추노. 추노. 아이, 아이. 겨울가에 어제야 말해. 까불까불 헤엄지다. 아 딸이 갔어. 제 딸이 갔어. 발딱 발딱 개물이 됐네. 몇 점 이상이었죠 우리가? 85점. 박차 나왔다. 아니 중간에 남주 형 스웩이 너무 웃겼어. 아 울진이 형 말이 스웩 이러는데. 스웩이죠 울진이 형. 내가 뭐 들었더라? 크게 크게 들었나? 나도 X 들었어. 나도 X 들었어. 아 신들림 박차를 타긴 했는데 이건 아닐 것 같아. 역시! 나 스웩이 멋졌구만. 수액이 안 좋은 것 같아. 얘가 조금 좀 약간 오늘 꽃도 저네요. 아, 봐. 잠시만 여기서 짚고 갈 포인트 저 메리트가 뭐죠? 자, MC의 메리트는 벌칙 동행권입니다. 와, 와 너무 부럽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너무 부럽다. 야 자진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MC는 잘 모르겠어. 아 MC 할 거라. 아니 그거를 아,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MC가 벌칙에 걸렸을 경우 아, 한 명 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아 오늘 하는 게 아니야. 오늘은 아, 그래. 아 뭐라고요? 아, 그 다음에 벌칙 게 아니라 좋은 거야. 데리고 갈 수 있는. 아, 좋은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당신은 언젠간 벌칙에 걸릴 테니까 그때 쓸 수 있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후비 형 벌칙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드라군 아니었어? 아웃소이면서 런던 한복판에서. 런던 PG가 어제 야, 갔다 왔거든요. 되게 런던 짧아요. 런던 한복판에서 플리어가 한번 하시죠. 5분이, 5분도 안 걸려요. 잘 뭐 액티브 하는 거 좋죠. 진짜 짧아요. 알아서 해줘. 그러면 문워크로 런던 PG가 거기 섰어. 아니면 그거 있거든요. 아니, 야 이 대박이다. 아니 그거 있잖아요. 어릴 때 문워크로 3분 그 광고 같은 거 보면 막 다리 같은 거 걷는데 춤추는 거 형 나 진짜 재밌는 생각했다. 형 요즘 하는 거 있잖아. 형 계속까지 걷는 거. 나 진짜 그걸로 해. 그냥 약간 멋도 있고 약간 막 아니 스피커 있어야 되잖아. 아니 그 이어폰 끼고 하는 거지. 이어폰 끼고 열정적인 댄스로 추면서 빗질을 걷는. 그리고 네가 입을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나가는 거야. 아니 지금 이거 입고 나가기 옷까지 바꿔 입고 나가기 너무 거창하거든. 선글라스 같은 거 나왔길래? 그러니까? 아, 선글라스 끼면 멋있지. 자 오늘 MC 중심이었잖아요. 우리 달려라 방탄의 중심이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계속 말이 없었어. 네. MC 해본 경험이 어떻습니까? 힘들지? 피곤하지? 네. MC 분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MC한테는 정말 큰 상품이 가야 된다는 거를 정말 깨달았고요. 네. 다음 회 본인이 받은 오늘 그거에 대해서는 만족합니까? 정말 만족합니다. 아 네. 누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정말 엄청난 것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자 잘했어. 다음 회부터는 정말 MC 분을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설렬아. 맞아.